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원하는 트레이너를 선택하고 전문가라는 든든한 내 편을 가지고 트레이너와 운동하러 온 사람 같은 네. 운동할 때만 필요한 관계의 네. 소통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네.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용자를 고려한 이런 인터페이스, 사용자들이 처음 접했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려고 노력했고요. 그리고 운동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대전에 있다고 생각해서 대전 기능을 넣었습니다. 일단 큰 흐름에서는 뭐 많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또 뭐 한번 내부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사업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때문에 바로 보고 듣고 쓰면서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. 바로 저희는 필기식 N열 자체 개발했습니다. 현재 스포츠폰 두 건이 있고요. 바로 조금 더 그 유행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방향을 맞게 보고 있다라고 그 판단을 해서 설명 포인트를 이런 핀으로 표시해서 핀을 작동을 하게 되면 음성으로서 사진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본 분 중에서 가장 최적의 적임자신 것 같아요. 비즈니스 모델 한번 멘토 단위 한번 같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다음 단계로 같이 고민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현재 K-POP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큰 인기가 있죠. 3D 모델링 데이터와 우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딱 하나. 지금의 음원 유통 시장, 음원이 네. 상품화되는 시장에서 안무, 모션을 네. 상품화 시키겠다라는 그 자체는 그 시도, 그 네. 생각은 되게 높이 사고요. 네. 태양광으로 안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여서 여기 보이는 USB로 다른 여타 소형 IT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기기고 충전지로서 태양광 건전지 쓰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시도 걸어야 충전되니까 실제로 형성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. 저희는 합격으로 결정했습니다. IT 멘토스 마지막 오디션 최종 6팀 합격! 네, IT 멘토스 오늘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펼쳐졌던 오디션을 통해서요 총 13팀의 도전자 가운데 6팀이 통과를 했습니다. 이로써 4개 대학교에서 펼쳐졌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총 18팀이 본선 진출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. 네,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단 9팀, 총 18팀 중에 어떤 팀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? 네, 저도 궁금해집니다. 네, IT 멘토스 다음 주에는요, 본선 진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서바이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IT 멘토스! 멘토스!